네, 안녕하세요. 안윤준 아나운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유승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캐스터 조홍유로입니다. 15년차 축구 PD 그리고 품맥골의 창시자 김모 PD입니다. 긴장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 오늘 제가 월드컵 조추첨식을 앞두고 제가 오늘은 떵손인지 금손인지 축구캐스터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조추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5, 4, 3, 2, 1 눌러주세요. 짠! 어디야? 여기다. 오. H조. 오. 오. 최악의 조네요. 맞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야, 이렇게 최악일 수가 있나? 자, D그룹 프랑스, 미... 아,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미국, 가나? 가나 요새 잘해요. 잉글랜드, 독일, 대한민국, 캐나다. 와, 이거... 아,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카메룬. 벨기에, 독일, 카메룬? 스페인, 독일,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일단 가나와의 2위 경쟁. 네, 이렇게는 안 돼요. 절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야, 이거 그냥 죽으면 좋은데? 우선 잉글랜드가 있어요. 아, 잉글랜드? 아, 뭐 잉글랜드, 예, 괜찮아요. 잉글랜드? 예, 괜찮고. 아프리카의 카메룬이 지금 있습니다. 카메룬. 근데 카메룬이 예전에보다는 제 소리를 안돼 이건 아니야 안돼. 사실 제 손은 똥손이었어. 뭐 코스타리카 만만하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제가 늘 준비하는 리그앙의 파리 생제르맹의 나바스 골키퍼가 또 코스타리카에 있기 때문에 잘 맞거든요. 독일 이거 이렇게만 안 나오면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일본?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카메룬. 잘 가! 잘 가! 머리 안 나갑니다!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일본, 가나.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요 조로 가고 싶다. 일단 저는 이 정도면 조 2위. 예, 경우의 수. 조 2위. 예, 확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박수는 뭐, 조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B그룹의 1번, 안녕! 안녕! 미안해요! 1번 미안해요! 죄송하세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윤승호 아나운서 편의 가상 시뮬레이션은 여기에서 쫑! 그런데 이제 월드컵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축구캐스터니까 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SBS 스포츠 공식 입장, 그리고 또 저 SBS 스포츠 유튜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아, 근데 축구 볼만 나겠다, 이쪽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카타르 도하에서 진짜 조추첨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곳 상암동에서는 저의 똥손으로 인해서 잘못된 조추첨을 제가 했지만 카타르 도하 하면 우리 과거에 또 도하의 기적이 있는 곳 아닙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금손들 대한민국 잘 뽑아주세요.